6월 30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24일 한국공론포럼은 의정부에서 전국 최초 공론장 설계와 갈등조정학교 기본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그들의 삶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면서 시민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그 힘을 형성해가는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생활상의 많은 문제를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시민의 권력을 스스로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와 시민이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될때 훨씬 더 바람직한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공론장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후원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본 교육은 주민들이 공론장을 개설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전문가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갈등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발적 공론장을 통해서 많은 갈등들이 해결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많은 시민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대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 해결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공론장 설계라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 앞에서 시민들은 진지합니다. 스스로가 삶의 주체임을 확인하며 논의를 통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합니다. 공론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끄럽다는 의미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위정자들과 행정가들이 만들어진 공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좀 변화의 시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공론화 학교가 새롭게 우리나라의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는 노력,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만들어갈 발전된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을 위해 출범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해 효율성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남도청에서 기념식을 갖고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문 낭독과 유공자 표창, 위원회의 1년여간의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시청과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안전대책으로 고독사와 보이스피싱 등 660여 건의 어르신 치안 문제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섬이 많고 고령화라는 전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드론이 대신 순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년 만에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보다 친숙한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사권과 예산 문제 등 자치경찰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어 제도 개선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화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